네, 안녕하세요. 영화 사라진 방과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를 연출한 이창입니다.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에서는 다소 아쉬웠지만 화제성에서 좀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고요. 앞으로 제가 했던 두 작품이 제가 계속 작품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. 네, 참 많은 게 변한 것 같아요. 제가 대학교 때는 주로 필름으로 영화 작업을 했었는데 아마도 제가 필름을 만지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HD 카메라가 공급화됐고 또 현재는 4K 카메라가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관객들은 좀 더 좋은 화질,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 만드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더 신경 써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과 즐거움이 있습니다. 많은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 영화가 재밌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좋은 연기, 좋은 연출, 그리고 좋은 스토리만을 생각하실 거예요. 하지만 많이들 간과하시는 것이 바로 색감입니다.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잔상처럼 남아있는 이미지, 이 영화가 어떤 영화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이미지는 결국 색감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색감이 영화의 어떤 큰 톤을 잡아주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. 뱅큐 2700으로 예전에 있던 고전 영화부터 현재 제가 연출했던 영화까지 다 보았는데요. 굉장히 놀랍더라고요. 옛날 필름 시대의 영화가 갖고 있는 질감과 느낌, 마치 굉장히 좀 숙성된 와인이나 위스키 같은 혹은 LP판의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의 색감이 다 전달이 되었고요. 제 연출의 디테일, 제 연출의 의도가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봤던 것 같아요. 사라진 방 같은 경우에는 영화였기 때문에 극장에서 상영을 했죠.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나름 최적의 환경에서 영화를 감상하셨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타인의 지옥이다 같은 경우에는 TV 포맷으로 방송이 됐기 때문에 각각의 집들마다 되게 다른 환경에서 아마 감상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. 제가 W2700으로 감상을 해본 결과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의도가 그대로 다 전달이 됐고 디테일들이 다 살아있었는데 많은 가정에서도 이런 프로젝터가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2019년도는 참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드라마 타인의 지옥이다를 사랑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사라진 밤을 재밌게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한국 영화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